자, 여러분 지금 2018 카트라이더 리그 듀얼레스 X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풀리그의 마지막 경기 제넥스 스톰과 라스 게임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 1차전이 되겠죠. 그리고 한 솥밥 먹던 친구들끼리의 대전이기도 하고요. 참 재밌는 게 지금 락스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김승태 선수가 항상 유영혁 선수와 같은 팀을 하면서 좀 아무래도 에이스 자리는 유영혁 선수에게 좀 초점이 맞춰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한 팀의 든든한 맏형으로서 락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승태 선수가. 그래서 구도가 재미있는데 락스는 아하이 참 네. 좋은 걸 뽑았어요. 많이 좋죠. 유영혁 선수 당황하는데요. 100코인. 이번 시즌의 코인잡이는 유영혁 선수고 95%. 네, 정말 지키네요. 리얼 얼굴이 나왔네요. 네. 네, 리얼 표정이 나왔어. 리얼. 깜짝 놀랐어요. 김승태 선수 표정이. 네, 완전 리얼이에요. 이렇게 된 거 이겨주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유영혁 선수가 100코인을 뽑긴 했지만 오늘 락스가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물론 분위기도 굉장히 애매해지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승패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도 또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2위, 3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파이트머니도 걸려있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누구 뽑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 네. 아, 제닉스 선과 라스 게이밍의 경기. 일단 우리 두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엔트리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앞쪽에 꽤 네. 든든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거든요, 제니스톰. 그렇습니다. 이재혁 선수가 뭐 전승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송용준 선수가 전승이에요, 좋아요. 지금. 네. 굉장히 잘합니다. 두 팀 다 많이 꼬았어요. 이재혁 선수가 도검 용의 길에 나오는 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나머지 선수들을 보면요. 수련관의 유창현, 김승태 선수가 나오고 두밀터널에 또 거기다가 송용준 선수가 나온다라는 거 약간 변수가 있는데 박윤 선수가 7승이 확실한 카드가 또 두밀터널에 네. 나온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두 팀이 약간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약간 많이 서로 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만큼 양 팀의 전력이 굉장히 팽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카트라이더리가 점점 더 글로벌하게 되고 있어요. 하이, 나이스 미츄. 네. 플리즈 미츄. 예. 네. 나이스 카트라이더. 네.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아, 팀 친구 사이에도 갈릴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요즘 특히나 워낙 선수들이 약간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팬덤이 많아지면서 네. 끝나고 나서 팬미팅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특히. 말이죠. 오유이. 네. 오늘의 유영역이라면 아, 정말 명대사죠. 네. 대표하는 명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야 이후로 최고의 명대사네요. 네. 유영역 선수도 요즘 정말 팬들이 많이 늘어나서 본인도 행복해하고 있는데 오늘 또 승리로서 95%의 관객들 네. 그리고 유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반대로 락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새롭게 창단을 한 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스폰서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본인들 스스로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자, 양 팀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제넥스톰 송용준과 이재혁, 유창현, 유영혁인데 유영혁 선수가 저 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약간 반발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라운드 이전에 출전하는 횟수가 극히 적어지면서 4라운드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은 에이스 결정전이 아니죠. 1세트의 다섯 번째 트랙에도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이재혁, 유창현, 송용준 이 세 명의 선수가 성장을 잘하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지금 유창현 선수 네. 진짜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엄청 잘 됐어요. 정말 트렌디한 머리를 할 정도로 유창현 선수 플레이 자체도 예전에 정말 괴물 신인이다 이러면서 등장했을 때부터 정말 트렌드에 맞는 주행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확실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제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만 보면 진짜 네임드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2세트 들어갔을 때 4대4에서는 조금 따로 논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팀이어서 맞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율하고 플레이오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제닉스톰의 4명의 선수 개개인에게 실력 그리고 워낙 또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이 4명 여기도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죠. 한승철 굉장히 잘하고 있고 김승태, 박인수, 이현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락스게이밍은 지금 한번 제닉스 스톰을 이겨보고 싶을 거예요. 어차피 2회 다시 한번 경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개인전도 남아있고요. 김승태 입장에서는 유현 선수 한때 같은 팀원이었고 본인이 동경하던 대상이었지만 형 저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렇죠? 라고 한번 밟아주고 싶을 겁니다. 박인수 선수도 같은 신인 선수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재혁 선수와 지난 시즌 한 팀이었었는데 이재혁 선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박인수 선수에게 눈길이 많이 안 갔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그 어떤 팀보다 락스게이밍 입장에서는 제닉스
KT-X를 이기고 그러면서 각성을 해야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몇 년째 인수분해만 공부하고 있을 겁니까? 네.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리고 이현진도 어떻게 보면 배성민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그 플레이에서는 승리를 좀 쌓아올리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팀 플레이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한승철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현진 선수도 조금씩 무섭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반대로 락스게이밍은 4대4에서는 팀워크가 진짜 돋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1세트에서는 확실히 조금 좀 개인기량 면에서는 아직은 네. 더욱더 성장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영 선수나 유현혁 선수를 본인들이 해결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순위를 먹어주면서 박인수, 김승태가 이재영, 유현혁과 싸움을 붙일 수 있도록 순위 유지를 해주는 게 오늘 팀플레이에서는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1세트는 1대1입니다. 이재영과 이현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 고검 용의 길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락스는 역시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팀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코치넥스를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까지 면사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코치넥스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런 불안한 점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 능력치에서는 멘티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코트넥스가 이기려면 최대한 붙어주면서 약간 점프하는 구간에서 듀얼 부스터 터뜨리면서 몸싸움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몸싸움을 못 걸면 사실상 승부수 자체를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대나무 구간 지나가서 쇼컷 올라갈 때까지 붙을 수 있느냐인데 지금 거리가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최대한 가속도 자, 붙이면서 몸싸움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현진 선수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대나무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먼데요. 자, 기본 주행은 좋은데 듀얼 부스터 네. 약간 터진 타이밍에서 이렇게 점프를 했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많이 붙긴 했거든요. 자, 이러면서 지금 많이 붙었어요. 바로 뒤 이현진입니다. 안쪽! 안쪽! 몸싸움 걸 수 있나요? 이현진 밀렸어요. 그대로 이재영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붙었으면 쇼컷 구간 혹은 그 이외 구간에서 승부를 지켜볼 수 있었겠지만 갓재혁이네요. 가슴에 붙어있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현진은 도검 네. 용의 길을 또 한 번 등장했거든요. 김상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때 그렇죠. 좀 아쉽게 패배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쫓아왔는데 좀 흔들렸네요. 거리 차이에 비해서 마지막에 그 대나무 숲에서 점프될 때 듀얼부터 터뜨리면서 그래도 많이 붙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혁 선수가 진짜 굉장한 선수라고 느껴지는 게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난하게 본인이 가는 길대로만 갔고 이렇게만 가면 내가 질 이유가 없어? 라는 듯한 그런 안정적인 플레이로 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재혁 선수 같은 경우에 과거에 진짜 초특급 신인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는 생각만 들었었는데 정말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많이 져보고 1대1도 져보고 또 본인이 좌절도 좀 겪으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트랙은 이렇게 해서 이재혁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현진의 1승은 아직까지 약간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도검 야외 수련관 두 번째 트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간은 네. 유창현과 김승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락스게이밍 입장에서는 이현진 선수를 첫 경기에 내보낸 게 이재혁 선수만 코트넥스로 잡게 된다고 한다면 김승태, 박윤 선수가 쭉쭉 나오는 상황에서 3대0으로도 본인들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의 엔트리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선 첫 경기에서 이현진 선수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거 제닉스톰이 아무래도 기분 좋게 시작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경기 예상은 뭐 제닉스톰 쪽으로 네.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락스게임이 가만히 있을 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좀 삐끗거리고 가요. 네, 특히나 두 번째, 세 번째 트랙을 달리게 되는 김승태, 박인수가 각각 유창현과 송용준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 선수들의 커리어라면 충분히 승리를 기대할 만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 이재혁 선수가 네. 약간 광고판 같은 느낌도 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점점 그 원래 웬만하면 저희 이제 팬 여러분들의 얼굴도 익숙한데 네. 아,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저희가 네. 몇 시즌 동안은 진짜 자주 봤던 분들 항상 반갑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앞으로 새롭게 반갑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신규 유저의 유입 최고 아닙니까? 예전에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입니다. 도검 야외 수련관 유창현 선수와 김승태 선수의 이어지는 트랙 여러분 박수 함께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요것도 재밌는 승부가 나오겠네요. 네. 유창현 선수가 4대4 할 때는 골습을 항상 다른 선수들에게 양보를 했었는데 1대1 할 때 보면은 골습을 종종 타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자신감을 나올 수 있을지. 근데 사실 이게 좁아지는 구간에서 골습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몸싸움에서 충분히 밀릴 가능성들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게 듀얼 부스터가 터지는 타이밍에 몸싸움을 했었다면 코트넥스가 더 유리했을 텐데 정말 잘 노렸죠. 실시간으로 틀려버리네요. 유창현 선수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한 팬분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스블이 중심축이 제대로 잡혀있어서 몸싸움 안 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공중에 떠있을 땐 장사 없어요. 밀어버리면 끝이에요. 자, 유창현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창현 선수가 한번 싸움을 통해서 위쪽으로 한번 쭉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SNG의 네. 기본적인 몸싸움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듀얼부터 터졌을 때 이 가속도를 이용한 몸싸움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김승태 선수가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공중에서 부딪히면은 장사 없지만 그래도 지면에 바퀴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싸우면은 이건 얘기 다르거든요. 자, 유창현 여전히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승태가 하지만 꽤 많이 좁혀놨습니다. 어쨌든 따라 붙는 거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는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김승태 선수의 주행이라면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겠고요. 네. 유창현 선수도 라인을 지금 워낙 잘 가져가고 있어서 함부로 거리를 안 좁혀주거든요. 자, 이제 오죠, 이제 오죠. 여기서 김승태가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창현 선수 멀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안 남았거든요. 밀렸죠. 아, 유창현. 여기서 유창현 위로 더 올라갑니다. 그대로. 야, 유창현입니다. 지면에 붙어 있을 때는 몸싸움 당연히 약하죠. 근데 공중에 뜰 때마다 몸싸움을 이겼어요. 4륜을 이겼습니다. 물론 코트넥스가 나오고 나서 락스 게이밍이 많은 연습을 했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카트바디로 꾸준하게 연습을 했었던 선수들이 조금 더 우위에 섰었고요. 역시나 3부스터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네요. 1대1 했을 때 경기 운영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유창현 선수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유영혁 선수는 조별 플리그 하면서 그냥 한 경기만 하고 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트랙 일단 지금까지 전승 카드 송용준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문제는 송용준의 반대편 박인수. 아. 이야, 다르거든요 박인수도. 확실히 박인수 선수가 본인이 스스로 부밀 터널에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 필살기가 있어서 내가 먼저 치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송영준 선수가 또 잘 피해서 이길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니스톰이 굉장히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를 통해서 그대로 1세트 종료시킬지 지금까지 전생카드 송영준과 박인수의 세 번째 트랙 빌리지 부밀 터널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박윤 선수의 필살기가 아무래도 구밀 터널에서는 마지막 상자 지나가기 전에 점프대 전에 네. 스타카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박윤 선수가 본인의 장점인 주행으로 계속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넓은 차체를 이용해서 틀어 막을 수도 있고 혹은 공중에서 부딪히더라도 본인만 빠져나가는 그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용준 그렇죠. 선수도 지금 1대1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녹록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3부스터를 활용해서 먼저 점프대 전에 앞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박인 선수의 필살기를 보마시킬 수 있거든요. 자, 송용준 선수가 뒤쪽으로 바짝 붙어있습니다. 박인수가 지금까지 코튼을 활용한 선수 가운데는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 네. 막아주죠. 라인 자체를 카트바디가 크다라는 이 점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잘 막아줬고요. 듀얼 부스터를 터트려서 상대방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거리까지는 만들어놓고 싶을 텐데 송영준 선수가 지금 영리하게 잘 따라왔기 때문에 거리를 크게 벌리는 데 실패했어요. 고민이 되거든요. 송영준 선수 입장에서 바짝 쫓아가다가는 여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났어요. 이거 고민이 돼요. 두 번째죠. 자, 여기죠. 그러니까 박은 선수 과감하게 갖고 약간 드립이 밀렸거든요. 송영준 부스터가 없어요. 아, 박인수. 여기서 박인수의 코트넥스가 결국 면에서 승리를 뽑아냈습니다. 단순 주행으로만 보자면 박인수 선수는 타클래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탑카트 하지 않고 무난하게 가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송영준 선수도 집중해서 달리긴 했었지만 마지막에 부스터가 조금 모자르면서 따라가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수가 없는 트랙이거든요. 그렇죠? 이 트랙은 어느 정도 거리만 확보되면 뒤쪽에서 가속을 이용해서 치고 올라와서 공중에서 찍어 누를 수도 있고 혹은 상자에 걸릴 수도 있는 트랙인데 그만큼 박인수 선수가 이번 경기는 잘 달려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트랙 드디어 락스게이밍의 코트넥스의 일변도기에 바디에서 드디어 승리가 나왔습니다. 1대2가 됐고요. 자, 이어진 네 번째 트랙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수는 제니시스톰의 바로 주장이죠. 유영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6버스 유영혁 선수를 상대로 나오게 될 선수가 한승철 선수인데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는 신인임에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시민 선수 입장에서. 아, 오드 판타스 선수들이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잃을 게 없는 자들이 무섭다. 사실 한승철 선수는 유영혁 선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달려들면 이 이후에 다섯 번째 트랙까지 이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승철 선수는 이미 좀 막강한 선수들과 싸움을 했었습니다. 정승아와 문호준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유영혁은 어쩔지. 양 선수가 준비한 네 번째 트랙 모닐시티 숨겨진 지하 터널을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한승철 선수가 지금까지 일명 문숨지라고 불리는 이 문일시티 숨겨진 지하 터널만 나왔어요. 그만큼 네. 스페셜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영혁 선수의 이런 노련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걱정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문호준 선수가 보여줬던 점프대 직전에 스탑카트 이런 것들은 안 통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 착지 이후의 구간을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자그마한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군요. 1대1 전패 유영혁. 이번에 1승 더 왼영혁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딱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유영혁 선수도 참 위기에 강한 남자잖아요. 조별 예선 단계 그 하위단 리그의 단계에서 좀 못한 다음에 나중에 우승까지 치고 올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반부가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당시에도 이 빌리지 부밀터널 그때는 빌리지 부밀터널에서 네. 문호준 네. 선수와 연결 펼쳤었던 유영혁인데 지금은 한승철이 한 발 위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레이스 그러니까 팀전으로 바뀌고 나서 1대를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유영혁 선수예요. 항상 에이스 결정전에도 나왔었고 승률도 꽤 높은 승률을 유지할 정도 1대를 네.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에게만 유독 약했던 거였거든요. 유영혁 선수가 지금 부스터를 풀로 3개를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상대방 쭉쭉 건드리면서 게이지 소모시키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부스터 개수 하나 차이로 뭔가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자, 세이브한 그 부스터가 언제 터질지 현재까지는 한승철이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승철이 미세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충분인데 역전 당할 수도 있을 만한 타이밍 몇 번 있었는데 네. 한승철 선수가 블록공도 굉장히 여기서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라인 크로스 이후에는 약간 한 번에 위쪽으로 올라간다. 부스터 두 개 남아있어요. 한승철 선수도 걱정되니까 속도 약간 감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주행이 꼬였고 유영혁 네. 선수도 무난하게 가면서 거리 차이 흘러잖아요. 이후에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고리업. 한승철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유영혁 선수는 그대로 질주하면서 완전히 테일 램프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돌면서 유영혁 선수 세 번째 포인트를 팀에게 선사합니다. 한승철 선수가 1분 30초 정도 진짜 잘했었거든요. 블록킹도 완벽하게 해냈었고 그런데 유영혁 선수가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역전했었고 스탑카트를 할 만한 구간에서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에 한승철 선수가 고민하는 순간 이미 거리 차이는 많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트넥스가 이 락스게이밍 선수들 손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익지를 않은 상태라서 분명히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플레이오프가 되면 더 달라지는 모습들이 그렇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도 때문에 사실상 아랫돈 상대적으로 튀어나 낮은 카트를 더 애용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 코트넥스는 지금 시험 가동이니까 브레이크 발전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선수들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3부스터라는 장점, 멘티스, 골스불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코트넥스의 듀얼 부스터 좋은 장점들이 있는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다른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잘하면 이분은 거의 뭐 졸업사진 찍겠네요. 네. 사진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팀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니스톰이 워낙 1대1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언더파스인 것처럼 약간 다 잘하다 보니까 팀워크에서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긴 있었어요, 지난번 경기에.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그냥 단순히 스크린만 보자면 락스게이밍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무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3세트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넥슨 아레나에 왔을 때는 스크린만큼의 경기력은 락스게임이 확실히 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서 아프리카 플레임이 보여줬던 것처럼 스피드 러너나 에이스의 속도보다는 스위퍼들의 내구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번 시즌이라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현진 선수라든지 한승철 선수, 제닉스톰 같은 경우에는 송용준 선수나 유창현 선수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4대4 팀전입니다.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트랙 보검 구름의 협곡이 기다립니다. 그 첫 번째 트랙을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락스게이밍의 3부스터 카트바디 3대예요. 먼저 보내주고 박인수 선수는 스타트는 출발부터는 느리겠지만 어찌됐든 주행이 좋은 선수라 따라 붙는다. 이 전략이거든요. 네. 한승철 선수가 지금 다른 선수들 약간 겹치는 구간에서 바로 직진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일단 많이 꼬이긴 했습니다만 현재 락스가 괜찮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김승태가 골스불이라 앞으로 치고 나갔으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현진 선수도 싸움을 꽤 잘해주고 있었어요. 1대1보다는 역시 4대4에서 눈에 띄는 모습들을 이현진 선수가 좀 보여줬었고요. 네. 이런 선수들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주행이 좋은 박인 선수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락스 게이밍의 4대4가 강한 거거든요. 지금 2, 3위권에서 계속 몸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김승태 선수와의 거리가 안 줄어듭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제네시스의 그렇죠. 이 듀오 유영혁과 이재혁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는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원투펀치 유영혁, 이재혁 선수가 바짝 쫓아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승태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박인수와 한승철 선수가 만들어줘야 돼요. 날카롭습니다. 유영혁이 살짝 위에 순위를 올렸습니다만 아, 그 뒤에 약간 틀렸죠? 네. 한승철 선수가 지금 몸싸움 이겨낸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박인수 선수도 오히려 유영 선수가 혼자 그냥 살짝 긁었어요. 지금 낙스에게 좋은 소식은 어찌됐든 7, 8위 송영주 선수가 좀 많이 멀고요. 이러면 락스 게이밍의 포지션 자체는 좋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김승태가 안전한 상황에서 유영혁 선수와 한승철 선수의 몸싸움 대결이 되겠는데요. 네, 이러면 원투를 만약에 허용을 안 하게 되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들 라인을 두터워요. 제니스가 예. 지금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등만 만나 한승철이 엄청 잘 막아요 지금. 유영혁 선수이기 때문에 제닉스는 믿고서 어떻게서든 미들 라인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승철 아직까지 벗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놓았어요. 근데 락스. 중요한 순간에서는 어쨌든 박인수, 이현진 선수가 많이 올라와 줬었고요. 한승철 선수가 유영혁 선수를 1대1에서 패배하긴 했었지만 4대4 중요한 순간에서 막아줬어요. 반 이상 해줬어요. 굉장히 잘해줬고 한승철 선수도 지금 라인을 파고드는 그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예리한데 이 선수도 사고 회복이 엄청나게 빠르네요. 사고가 한번 벌어졌을 때 바디 컨트롤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거의 유영혁 선수급으로 빨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상대편은 네. 유영혁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2위까지 완수했습니다. 락스의 팀전의 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트바디 조합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전략적인 걸로 봐도 승리를 가져간 게 확실히 골스불을 먼저 보내주고 박인 선수가 좀 뒤로 처지긴 했었지만 코튼X에 뭔가 따라붙는 가속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중간에서 예. 몸싸움도 많이 해줬었고요. 한승철 선수는 사실 뭐 언급을 더 이상 드릴 것도 없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승태 선수가 저런 식으로 골스불 타고 달려나가면 누가 잡겠습니까? 그 사이에 박인수 선수는 계속 몸싸움하면서 미들라인 흐트러뜨려주고 그리고 순위 싸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한승철 선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현석 선수 하나만 보고 몸싸움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입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입니다. 이어지는 2세트의 두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약간의 카트바디의 눈에 띄는 바디가 있습니다. 네. 김승태 선수가 방금 해줬던 역할을 제닉스톰 입장에서는 유창현 선수구나 이재혁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창현이 사실 첫 번째 트랙에서는 최하위를 좀 처져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주행적으로 봤을 때는 유창현 선수는 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위권으로 본인이 처졌을 때는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유창현 선수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분명히 있어서 상위권으로 근데 올라오면 워낙 잘해요. 일단 몸싸움하면서 360도 구간 갈 때까지는 무리해서 라인을 틀어막기보다는 순위권 유지하면서 한 명이라도 많은 선수가 선두권! 오호! 아, 사고가 좀 났습니다. 네. 한승철이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싶다, 락스. 거기다가 이어서 지금 예, 한 6명 정도가 뭉쳐가고 있어서 유턴 구간에 잘못 부딪히면 이거 파편 많이 튀어요. 그리고 저는 이현혁 선수도 좀 유심히 봤었는데 확실히 바로 전 경기에서 항상 내가 막형으로서 가르쳐주던 그런 동생들을 상대로 패배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영혁 선수가 자존심이 진짜 센 선수여서 확실히 스크래치가 났을 거거든요. 자, 이번에 그 세 명의 선수가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방금 전에 코너 공략 이 구기에 제닉스가 많이 좀 쳐졌습니다. 네. 그 진짜 괜히 유영혁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영혁 선수의 그 능력치라면 여기서 박인수 선수 라인으로 벗겨내고 앞쪽 올라가서 선두권까지 이렇게 싸움을 좀 걸 수 있는 사고 회복이 일단 빠르니까요. 자, 박인수가 뒤쪽으로 좀 막아주다 쳐졌습니다. 여전히 김승태와 한승철이 눈앞에 있습니다. 똑같은 네. 그림이에요. 박인수 선수 지금 몸싸움은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하면서 본인이 뒤로 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최악의 몸싸움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승철 선수가 원투 막할 수 있도록 계속 막아줘야 되는데 유영혁이 진짜 매섭게 쫓아가거든요. 제닉스가 지금 미들라인이 두터워서 유영혁이나 유창현 둘 중에 한 명이 1위까지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승철이 안 내줘요? 네. 이거 거리 차이를 쉽게 못 좁히고 있거든요. 오히려 박인 선수가 많이 쫓아갔고요. 김승태 선수 무난하게 가고 있는데 유영혁 선수 따라 붙나요? 유턴 구간을 지금 2위 선수가 막아줄 수 있는데 유영혁 먼저 쓰고 왔거든요. 자, 김승태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입니다. 김승태 무조건 1위 해야 유영혁 긁었어요. 아, 이건 1, 3, 4 락스. 아, 팀전의 락스입니다. 지금 한승철 선수가
유영혁 선수의 예상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유영혁 선수 입장에서는. 유영혁 선수 입장에서는 단순히 원투를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승태 선수까지 역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주행이었을 텐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한승철 선수 한 명을 벗겨내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김승태 선수가 오늘 초반에 스타트할 때 빼고 다른 선수들에게 부딪힌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승철 선수가 지금 완벽하게 애지중지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제닉스톰 입장에서는 1세트 승리는 완전히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편이 코트 X만 써가면서 풀어냈었던 그 과정에 승리를 따냈다고 기쁘겠습니까? 지금 완전 밀리고 있거든요, 2세트. 하트바디 조합에서도 락스게이밍은 1대1에서 좋지 못했었지만 4대4에서 박윤우 선수가 꺼내들면서 뒤에 좋은 박윤 선수 출발 부스터가 느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네. 중간 미들라인에서 몸싸움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코트넥스를 활용하면서 개인전까지 얻어냈었던 박윤수였습니다. 팀전에서도 그 코트넥스 잘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트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팩토리 미완성 5구역을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엄청난 승부처에 하필이면 이 트랙이 나왔네요. 이게 여러 명이 몰려가다 보면 진짜 각진 구간에서 인수분해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박인수는 진짜 이 면티 정말 잘 입고 있네. 코트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차체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각진 코너에 걸 이렇게 이역을 오히려 이재혁 선수가 갈 수 있는 라인을 박인수 선수가 막아버렸거든요. 유영혁, 유창현이 1, 2위 달리고 있기는 한데 위험 구간에서 붙이면서 상대방 그냥 조금만 총 밀어버리면 각지 코너에 걸릴 수 있는 트랙이라서요. 김승태가 또 파고들면서 1위를 얻어내죠? 오늘 본인 말고 상대팀 선수들은 완전 지금 다 네. 분해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이거 슬슬 분해하러 들어가죠. 박윤수! 코트넥스! 박윤수면서 김승태 보냈어요. 그리고 아직 몸싸움 안 끝났고요. 이거 오히려 인수분해 존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버텨주나요? 박윤수가 밀었어요. 자켓 사이에 위쪽으로 김승태, 이현진이 네. 올라왔어요. 송영준 선수를 감속시켜주는 타이밍에 유영혁 선수가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이현진 선수가 다시 한번 가대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고요. 남은 코스가 길지 않거든요. 자, 하지만 이현진이 3위, 그리고 5, 6위가 락스입니다. 하지만 가속력이 좋은 이현진 선수의 부트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몸싸움 걸어주겠죠. 이렇게요. 네. 자, 이현진이 쳐졌습니다만 그 사이에 남은 선수 먼저 세웠고요. 그대로 락스가 들어오면서 김승태, 박인수, 한승철까지 들어옵니다. 김승태 연속 3경기 다 1위 꽂았고요. 네. 1세트의 몫을 진짜 제대로 해주면서 이현진 선수가 미소 지었잖아요. 이현진 선수 리액션 안 하는 선수거든요. 그냥 김승태 선수의 차량에 범퍼에도 못 닿았던 것 같아요. 이현진 선수 그리고 한승철 선수가 오늘 완벽하게 막아주는 바람에 그냥 출고된 세차 그대로 네, 피니시라인 통과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1위가 16초인데 그 뒤가 19초, 20초. 아, 그만큼 중간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좋았던 락스였습니다. 이게 다른 팀도 아니고 경험도 많고 노련하다라고 평가받는 제닉스 스톰의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이 정도의 몸싸움을 보여줬다라는 건 확실히 락스 게이밍이 1세트보다 2세트에서 훨씬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줬었고 이현진 선수도 1세트의 아쉬움을 정말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역시 좋은 스위퍼가 하나 있을 때 이 팀전의 경기력은 진짜 엄청나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에이스 결정전은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처음이에요. 네. 이번 시즌. 네. 네. 이제 세 번째 세트까지 왔습니다. 1대1 승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아,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유영혁 선수 그리고 김승태 선수가 나왔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또 꼬일 수 있는 거라서요. 와.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양 팀의 그 에이스 카드 그리고 이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 그 카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가 궁금합니다. 양 팀의 세 번째 세트의 주자는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 와, 네. 이건 진짜 예상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해. 오늘 경기 보면 제닉스는 경험 많은 유영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네. 1대1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재혁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유창현?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조별 풀리그에서 상위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은 팀들만이 꺼내줄 수 있는 카드죠. 그렇죠. 네. 자, 그 강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양 팀의 선수인 유창현과 박인수가 됐으니 오늘 박인수가 꾸준히 코트넥스를 네. 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세 번 세트 도검 구름의 협곡 양 팀의 3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오늘 양 선수 모두 다 1세트 경기에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유창현 선수는 김승태 선수를 잡았고 박인수 선수는 송영진 선수를 잡았죠. 야, 이거 박인수가 코트넥스 계속 갑니다. 사실 바꾸지 않을까, 카쿠바디를 교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윤 선수는 사실 X엔진 말고도 기본적인 GU 엔진도 다 잘 삽니다. 그래서 박윤 선수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자신감일까 아니면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충분히 가질만하게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일주일의 연습량으로는 이 코치넥스가 정확한 옵션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실전에서 한 번이라도 더 타보고 개인전 가려는 거예요. 박윤 선수가 이미 이 상황에서 이 정도만 보여준 것만으로도 지금 제니스 스톰의 머릿속에는 코트넥스가 각인됐거든요. 이렇게 박윤 선수가 지금 커다란 차체를 이용해서 안쪽 인코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막아주다 보니까 유창현 선수도 진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역전하기 어렵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게 사실상 박윤 선수랑 유창현 선수가 부딪혔었던 구간이 박윤 선수가 코트넥스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몸싸움으로 밀어버리자 이런 건데 유창현 선수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뭔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따라가면은 역전을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만들어내겠지만 박윤 선수의 지행이 너무 좋네요. 이러면은 아예 싸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예 거리가 잘 줄어들지를 않아요. 정말 세한 차이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핀 구간 아니면 점프하는 구간에서 조금씩 유창현 선수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네. 라이머는 모두 박인수를 따라잡기가 너무 안 힘든데요. 잡혀요. 지금 안 잡힙니다. 어, 이거 코트넥스 안 잡혀요. 구간이거든요. 코트넥스 안 잡혔어요. 야, 코트넥스 예술인의 박인수.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 네. 어느 정도 코너가 조금 더 급격하게 경사가 지거나 해서 감속이 걸리는 구간이어야 부스터 3개도 활용하고 하는 건데 그냥 박윤 선수는 편안하게 달렸습니다. 유창현 선수가 뭐 제닉스 팀에서 그냥 테스트용으로 나왔겠습니까? 분명히 본인들끼리 합의하에 자신이 있어서 나왔을 텐데 박윤 선수가 타임어택 모드로 돌입하니까 네. 완전 오늘 버스커 모드로 달려버리는데요. 살짝 몸싸움한 구간 그리고 혼자서 실수해서 벽 긁은 구간 그만큼의 차이가 끝까지 유지가 돼버렸어요. 야, 실질적으로 팀플레이에서 얻을 거 다 얻고 그게 박인수가 보였던 코트넥스의 막강함이 나왔습니다. 상대편의 전승 카드 송용준에 이어서 등장했던 유창현까지 꺾어내면서 지금 사실 락스 게이밍은 1승 이상의 값어치를 얻었습니다. 네, 확실히 제닉스톰의 이재혁 선수 같은 팀일 때 박윤 선수가 조금씩은 아쉬웠었는데 락스 게이밍에 들어가고 나서는 진짜 이제는 김승태 선수와 함께 원투펀치로서 완벽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네. 1세트에서도 박윤 선수가 코트넥스로 승리를 했었고 오늘 에이스 결정전에서 야 타임어택 모드로 들어가도 전혀 진짜 일명 꿀릴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박윤 선수가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팀전에서 3대0으로 2세트를 가져온 데다가 지금 다른 선수들은 패배했을지 몰라도 코트넥스를 탄 박인수 선수가 두 라운드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개인전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있을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분명히 박인수의 코트넥스 카드는 먹힐 것 같습니다. 진짜 특히나 락스게이밍 오늘 코트넥스를 타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닉스톰도 아 우리도 코트넥스 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신의 비장임을 코트넥스로 박인수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락스게이밍이 2대1로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락스게이밍 선수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2018 카트라이더 리그 듀얼레이스 X 6경기의 승리팀입니다. 락스게이밍의 김승태 선수, 박인수 선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역시 팀전은 락스입니다. 네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1대1 경기에서 좀 안 풀리는 경기가 많아서 네. 되게 답답했었는데 제가 네. 4대4일 때 주행이 되게 잘 됐거든요. 오늘 그래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네. 4대4 때 이제 분위기 잡고 애결도 쉽게 이긴 것 같아서 인수한테 진짜 고마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팀전이 굉장히 강하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희 팀 모두가 서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서로 믿고 자기 플레이 잘하니까 다들 잘 되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끈끈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결속력인 것 같습니다. 자, 또 궁금했던 게 팀전에서 매번 카트 바디가 다르게 나와요. 그 선택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맵마다 이게 듀얼 부스터가 좋은 맵이 있고 안 좋은 맵이 있는데 그거를 잘 선정해가지고 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 또 붙게 됐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잘 준비할 테니까 다음 경기도 이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태 선수였습니다. 자, 옆으로 살짝 와보면 박인수 선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감사해요. 자, 이제 또 박인수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셨어요. 네.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이번에 좀 X엔진 적응하는데 네. 좀 힘들었는데 네. 리그에서 잘 될지 안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좀 네. 이번에 잘 먹힌 것 같아가지고 네. 딱 생각대로 된 것 같아요.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코트넥스로 아, 네.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네. 팀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 1대1에서도 이겼잖아요. 네. 각각 이제 또 이긴 대로 뭐 팀전에서는 2점으로 선택을 했다. 1대1에서는 2점이 좋아서 선택을 했다 하는 게 있을까요? 1대1 모드에서는 네. 당연히 일단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듀얼 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제 빨리 붙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이제 먼저 그냥 찰 수 있어서 네. 좋고 뒤에 있으면 빨리 붙을 수 있어서 좋아서 네. 선택했고요. 네. 팀전에서는 네. 이제 듀얼 부스터 이용해가지고 미들에서 네. 그냥 부스터로 지프 갖다 꽂아보면 그냥 네. 죽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네. 네, 코트넥스의 장점을 정말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또 박인수 선수가 카트바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재밌게 게임을 하니까 네. 그냥 다 여러 가지 타보는 게 좋아가지고 네. 하나만 이제 타면 지겨우니까 네. 다른 것도 많이 이제 공략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아, 즐기다 보니 이렇게 잘 타게 됐다 라는 네. 박인수 선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플레이오프 때 네. 이제 이기고 네. 만약에 결승전에 가게 되면 일단 네. 이기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우승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사투리권이라서 너무 친근한 인터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락스게이밍 두 선수 인터뷰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트걸 김효진이었습니다. 네. 두 분은 아예 나음부터 그냥 사투리로 그냥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최고로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네. 아, 둘 다 굳이 왜 그럴까 싶었어요, 저는. 네. 볼까요, 순위? 이제 최종 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플레임이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맨 꼭대기로 가서 기다리는 거고요. 2위와 3위인 락스게이밍과 제임스톰이 플레이오프에서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뭐 초청전으로 진행이 되긴 했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자존심 싸움도 많은 그런 리그였었고요. 중요한 건 아무래도 리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고 어떻게 플레이오프를 준비할까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확실히 신의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라는 네. 게 진짜 이번 시즌이 가장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그랬었고요. 락스게이밍은 가장 살아나야 되는 김승태와 박인수가 살아나는 바람에 그렇죠. 엄청난 팀이 돼버렸어요. 개인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그 제닉스톤과의 펼쳤던 경기에서 얻은 것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측면에서 다음 경기가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드디어 이제 개인전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분명히 뭐 팀전에서 잘하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선수도 있지만 눈에 띄는 몇몇 선수들은 분명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누굴 꼽고 싶어요? 가장 끝에 있는 김상수 선수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나 또 박인수 선수가 코트넥스를 다음 주에도 운용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분명히 이재혁 선수도 카트바디 한번 꼽을 것 같거든요. 야, 역시 확실하게 정준호 해설위원은 넥슨의 코트넥스를 한번 밀고 네. 아, 그 김대윤 해설위원은 김상수를 밀었네요. 저는 댓글을 신경 쓰니까요. 그렇군요. 한 명은 행사, 한 명은 댓글. 네. 이런 식으로 다음 경기 개인전 나머지 다 잘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듀얼 레이스 X 3주차 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보신 바와 같이 개인전으로 끌어집니다.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들의 주행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정준 김대겸 전 캐스터 성승원 열수 남겨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